시간입니다. 77번의 카 게임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좀 추가를 할 거예요. 뭘 추가하느냐니까,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해서 자율주행을 추가를 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먼저 영상이죠.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영상에 보시면은 링크 투 마이 프로젝트 있죠. 얘를 리믹스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리믹스 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어떻게 되나요? 백팩에 다 옮기시고, 여러분들의 백팩에 다 옮기신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들은 다 지우고, 그런 다음에 영상에서 보고,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전과 동일한 방식이니까 다시 재차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코드를 그대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점, 백팩. 백팩에도 코드가 좋은 코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코드들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플레이어 1이라든가 플레이어, 일단은 얘들 다 지워야 돼요. 다 지운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코드들을 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에 새로운 거는 딱히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어렵거나 한 점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들 충분히 영상을 이해하시고 다 따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로드 러너 해서 오토노머스 노머스 드라이빙이라고 이름을 붙이시면 돼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무슨 말이냐니까 자율주행이란 뜻이에요. 자율주행은 뭐냐니까 사람이 조작하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드래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할 거는 이런 형식이 될 거예요. 보시면은, 자, 전체를 플레이 하면은, 지금 제가 마우스나 키보드는 전혀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혼자서 이렇게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속도도 올리고 속도도 낮추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 차랑 부딪혀서는 안 되겠죠. 그죠? 신속하게 주변 상황을 인식하면서 나가도록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이게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한 형태로 지금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의 목표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 영상에 있는 코드, 기본적인 코드는 다 이해를 하셨나요? 다 이해를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연속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cancel입니다. 영상은 지워놓고.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 85번에 탭에 85번입니다. 85번에 카 게임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할까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그 사미야인가요? 사미야가 진행하는 카 게임 영상을 먼저 보시고 여기 있는 코드를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Watch the video. And understand all the contents in the video라고 할게요. 영상에 있는 것, all the contents, all the code라고 할까요? 모든 코드를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으로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 못할 부분 단 하나도 없어요. 쉬워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좀 글자 폰트라든가 요걸 좀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and write the same code입니다. the same code yourself. 여러분 자신이 똑같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러한 autonomous driving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이 코드죠. 이 코드까지 딱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까지 작성을 했다고 상정을 합니다. 상정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키보드를 이용하거나 그러니까 키보드 업 에로우 윗 화살표를 이용하거나 혹은 밑에 또 라이트 에로우나 레프트 에로우를 이용해서 조종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네들 없이 키보드 없이 그리고 여기 얘도 없이 얘도 없이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카를 먼저 얘가 이제 클론이잖아요. 우리가 클론을 쓰지 않을 겁니다. 클론을 써서는 자율주행을 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클론을 제거를 하고 그죠? 그 크리에이트 클론 부분도 제거를 합니다.
제가 하고 그리고 variable 중에서도 많은 variable들을 지울 거예요. 그 리스트도 마찬가지 lane이라든가 lane empty 같은 리스트도 제거를 합니다. delete lane은 일단 남겨놓죠. 그러니까 delete lane empty list 얘만 지울게요. delete 3 user OK 였습니다. 그리고 clone count 우리 clone 쓰지 않으니까 clone account도 지울 거예요. delete clone count 하고 마찬가지 OK 해서 지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variable과 몇 가지 리스트를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어쨌거나 클론과 관련된 것들은 일단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lane 있고 그다음에 delete this clone도 필요 없죠. 지워버리고 자, 이 상태까지 준비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어서 실제로 자율주행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혼자서 스스로 주행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왼쪽에 뭐 오른쪽에 포지션 Y 포지션이라든가 카원 스피드라든가 등등등 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빨간 차가 우리 차예요. 우리 차 혼자서 일단은 잘 피해 다니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걸 좀 더 완성을 시켜 나갈 겁니다. 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어서 같이 하나씩 하나씩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